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시대를 편안하게 살아내려면 참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데요. 명예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죠. 이 중에서도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경제적인 자유를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자유, 즉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당연하게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그런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섞인 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울까요? 운만 좋으면 여차저차해서 작은 건물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여기 모두가 꿈에 그리는 건물주 되기에 도전하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 빌딩 각기는 평범한 주인공이 희망사항인 빌딩 주인이 되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쓴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제60회 한국소설 신인상 당선작으로서 유영근 작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쓰신 유영근 작가의 이력이 조금 특별한데요. 작가는 2005년에 미스터 서울 마스터부에서 우승을 하고 현재는 연세 피트니스의 관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시죠. 일반적으로 글 쓰는 분들의 이력과는 다르게 조금 특이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할 텐데요. 아마 들으시기 시작하면 이야기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감상하시게 될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빌딩 각기 유영근. 건물주한테 당한 일을 생각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얼마 전 그는 내가 학원으로 임대하여 쓰고 있는 3층의 세를 임대기간 완료를 앞두고 터무니없이 올렸다. 그리고 조금 전 1층 커피숍에서 인사하는 나에게 대뜸 올린 보증금을 이달 말까지 가져오던가 아니면 당장 비우라고 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주 무시하는 말투로. 학원으로 올라온 뒤 더는 그 분통을 참지 못하고 앞에 있던 책상을 발로 걷어찼다. 가지런히 열맞춰 정리해놓았던 책상들과 의자들이 우르르 쓰러지며 내는 소리와 진동이 건물 전체로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순간 의자나 책상들도 서로 박치기 하면 아파서 자지러지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함이 마음에서 울컥 솟아나와 잔뜩 화나 찌푸리고 있던 내 얼굴을 듬뿍 적셔 누그러뜨려 놓았다. 다시 평정심을 찾자 아래층 병원이나 빌딩 관리인이 주의 주려 올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래서 온 신경이 출입문에 쏠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이어서 누군가가 절규하며 층계를 쿵쾅거리면서 급히 내려오는 소리가 나서 출입문을 살짝 조금만 열고 살펴보았다. 건물주 부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피 묻은 손을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지둥 문 앞을 지나가며 119를 부르짖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무릎과 허리가 아파 꼭 승강기만 이용하였는데 지금은 실성했는지 계단으로 곤두박질 칠지도 모를 위험한 자세로 비틀거리며 급히 내려갔다. 나는 이를 보고 설마? 그래도 그렇지 정말 그 일이 일어났나?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면서 내 귀를 휘저었다.
119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떠나간 뒤 1층 커피숍에는 석촌역 내거리에서 내노라 하는 유지들과 빌딩 주인들이 모였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침통한 분위기였기 때문인지 최근 수리한 밝고 고급스런 내부 인테리어와 화사한 조명조차 칙칙하게 보였다. 대성 빌딩 주인인 김 사장이 입을 열어 무겁게 깔린 침묵을 깼다. 아까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무슨 날벼락이람? 우리 송파구에서 롯데그룹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고 소문난 전 사장이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다니. 인생 무상일세.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했다. 그 사람 말이야, 이런 빌딩만도 여러 채고 토지, 골프장, 웨딩홀, 스포츠센터, 그리고 학교, 그 외 고시텔, 심지어 다가구 주택까지 소유하고 있어 은행에 맡겨둔 엄청난 돈까지 합하면 재산이 수천억이 넘고 다달이 걷어들이는 월세만도 몇억 원이 된다지. 그러면 뭐해? 그 죽은 전 사장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그 사람한테 척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내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우려했는데 결국 터졌네. 그의 부인이 처음 현장을 목격하고 자기 남편인지 모를 정도로 처참했다며? 어떤 흉기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난도질해서 살해하다니. 그 사람 건물의 세입자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꽤 있다면서? 그 원한이 쌓여서 이렇게 되었나? 나는 한쪽 구석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 졸이며 듣고 있었다. 혹시 내가 그 사건 바로 전 책상을 발로 차 건물 전체에 큰 진동을 낸 것이나 한때 살해당한 건물주와 은밀히 같이 다녔던 일이 그 살인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을까봐. 그들의 이야기 중 세입자들의 자살이란 말을 듣자 이 빌딩에 처음 왔던 때가 불현듯 떠올랐다. 나는 늘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이면도로에 있는 작은 건물을 임차해 소규모로 학원을 운영했다. 어느 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사가 아주 임대료가 싼 학원 자리가 있다면서 이곳 석촌역 사거리 황금 빌딩을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번화가 대로변으로 학원을 이전하게 되었다. 그때는 내가 운이 좋아서 싼 자리를 얻었다고 좋아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전 세입자뿐만 아니라 전전 세입자까지 비싼 임대료와 경영난으로 그곳에서 자살했다. 그중 미술학원을 하던 모녀가 동반 자살해 모든 매스컴과 SNS에 석촌동 일가족 자살이라고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런 까닭에 죽음의 3층이며 재수 옴탄 곳이라 소문이나 임대가 안 되어 싼 것이었다. 임대료가 아무리 쌀지라도 학부모들은 아름아름으로 찾아오기에 그런 안 좋은 풍문이 있다면 학원 자리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었다. 다행히 주택가가 급변했다. 석촌동과 송파동의 빌라값이 폭등하자 시세에 밝은 토건 자본가들이 대거 몰려와 단독주택을 사서 헐고 그 자리에 다세대인 빌라를 지어 분양했다. 곧 그리로 새 주민들이 많이 입주했다. 그런 곳을 타깃으로 홍보를 했더니 개원한 지 다섯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이내 학원 위치가 골든존이라 내 생애 처음으로 큰 월수입을 갖게 되었다. 나를 그토록 외면했던 행운이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빌딩 주인들은 태생이나 타고난 복 또는 외모가 여느 사람과 다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곳에 온 뒤로 자주 여러 빌딩 주인들을 직접 만나보니 그들도 나와 별다름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다. 건너듣기론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거쳤거나 훨씬 못 배운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은연중 건방진 생각인진 몰라도 나도 하면 저들처럼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세입자들과 서민의 로망인 빌딩 갖기에 도전장을 던지고 무모하게 보이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 나같이 새살이 하다
남다른 비법을 가지고 기적처럼 지금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를 샅샅이 조사해 보았더니 정말 있었다. 내가 알아본 바, 몇 명의 빌딩 주인은 예전에 형편이 구차했다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오늘날 모두가 부러워하는 빌딩 임대업자가 되었다. 그들 중 제일 부자는 내가 세든 황금 빌딩 주인인 전 사장이었다. 그의 학력은 시골 초등학교가 전부였고 경력이라곤 고작 버스기사뿐이었는데 20여 년 만에 굴지의 부동산 재벌이 되었다. 그야말로 알라딘의 램프보다 더한 마술이었다. 그렇게 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여러 번 가진 공을 들여 그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눈두덩이 두툼하고 입술은 항상 굳게 다물고 있었기에 그와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따금 스치면서 고작 가볍게 인사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그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송파 나루공원에서 운동하였는데 나이에 비해 대단한 체력을 소유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근육줄이 두꺼운 팔로 턱걸이 10번 이상을, 그리고 평행봉에서 딥스를 20번 넘게 가뿐히 하였다. 일단 운동만이라도 그에게서 배우려고 기를 쓰고 하다가 부상을 당해 아픈 통증에 시달리기까지 하였다. 그럴 때마다 빌딩을 갖는 방법을 배우려는 사람이 무슨 엉뚱한 짓이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계속하였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빌딩을 가질 노하우를 영영 알질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겨우내 석촌 호수를 뒤덮은 얼음판이 흰 눈을 미백 그림처럼 듬뿍 발랐다가 모두 녹자 물은 한층 더 푸르렀다. 호수 주변을 둘러싼 벚꽃들은 금방 한방눈이라도 듬뿍 맞은 양 파란 하늘에 대비해 더 순백으로 눈부신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러나 전 사정가는 여전히 말 한마디는 고사하고 눈길 하나 왕래 없는 냉랭한 겨울이었다. 어찌되었든 내 운동 실력은 많이 늘었다. 턱걸이가 끝난 뒤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뒤에서 엘리트 학원 이원장 아니야? 라며 나에게 인사 건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대성 빌딩 김 사장이었다. 내 공손한 답례를 받고 환히 웃던 그가 누굴 보더니 황급히 그리로 달려갔다. 무슨 일인가 해 그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았다. 그가 만난 사람에게 깍듯이 인사한 뒤 나를 불러 소개하였다. 이분은 유명한 운명 철학자시지. 이분 덕에 지금의 대성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다네. 내가 젊었을 때 가난해서 전셋방 하나 없이 궁상 떨며 살았지. 앞날이 캄캄했고 희망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 그때 하도 답답해서 용하다고 소문난 이분에게 내 점괘를 봐달라고 했지.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빌딩을 가질 사주팔자라고 하시더군. 그런데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지. 나는 생각지도 않게 그토록 바라던 빌딩 소유의 비법을 알게 될 순간이 왔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었다. 그래도 그 말만 믿고 악착같이 돈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달려들어 긁어모았네. 또한 그 돈은 누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내놓지 않았지. 아끼고 아끼며 더 모았지. 그래봤자 빌딩 살 돈에 턱도 없었지만 그래도 복덕방에 틈날 때마다 들락날락거렸네. 마치 빌딩 매물이 나오면 금방이라도 살 듯. 순전히 점괘만 믿고 허세를 떨었던 거지. 그런 중에 IMF가 빵 터졌어. 나라 경제가 절박하게 타격을 입으면 빌딩 주인은 부자가 아니고 금융권이나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빚쟁이더구먼. 폭등하는 담보 채무 이자와 곧 빌딩값이 반토막 나면 받지 못한다고 보증금 빼달라는 세입자들이 등살해 매물 빌딩들이 거저다시피 지천으로 나왔지. 아 글쎄,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도 거뜬히 그 엄청난 빌딩을 등기 이전할 수 있었다니까. 사람들은 그런 빌딩들을 관심은커녕 애물단지나 재앙덩어리로 알고 다들 피했지. 나는 이 운명 철학자분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또한 단 하루만이라도 빌딩주가 되면 원이 없었기에 지금의 대성 빌딩을 천정부지로 치솟는 담보이자를 안고 샀어. 정말 과감한 결단이셨네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후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서 은행 이자 일부라도 갚아 빌딩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지. 또한 당장 이사 간다는 세입자들을 피하려고 며칠 몇날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네. 그리 겨우겨우 지내다 보니 당장 망할 것 같던 나라가 어느새 안정을 되찾고 내가 명실상부한 빌딩주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큰일이란 경제 위기가 나에겐 바로 다름 아닌 새로 깔아준 판으로서 불을 거머쥘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거지. 나는 넋을 잃고 그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후 추임새로 한마디 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럽긴. 나야 그냥 살려고 아등바등하던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기회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가령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또는 이란과 미국의 팽팽한 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질 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세계 경제의 큰 어려움 등등 큰 위기 이후에는 항상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오는 법이지. 그러니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극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비록 내가 말단 서민일망정 견디어내고 애써 모은 투자 자금만 있다면 그 위기가 천재 1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원장, 당신은 요즘 젊은이들과 다른 사람 같아. 젊다니요?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요즘엔 그 나이가 젊은 나이지. 도통 요새 젊은이들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출신만 따지고 신세 타령이나 하며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비축하려 앉지. 그 뭐라더라?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인용한 말인 까르페디엠라는 것이 오늘을 잡으라, 즉 오늘을 즐기라는 뜻이라지. 그것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카드나 신용대출 등으로 미래를 끌어다 몽땅 오늘에 쓰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미래란 다가올 오늘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그날의 오늘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의 유식하고 사려 깊음에 역시 빌딩 주인들은 뭔가 남과 다르구나 라는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그는 그런 나를 추종하는 제자로 삼은 눈빛으로 보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작은 모래 알갱이와 미세한 시멘트 가루가 모여 쌓이고 쌓여 큰 빌딩이 되었듯이 푼돈이라 여기는 하찮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빌딩을 사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지. 높은 산도 발 디디고 있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하듯 빌딩을 소유하려면 실천 가능한 소소한 일, 즉 아끼고 절약하며 뭐라도 해서 열심히 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네. 그렇게 해서 미천인 종잣돈을 모으시게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듯 종잣돈은 그와 같은 것이라네. 그 종잣돈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네. 그렇게 했을 때 기회가 오면 그걸 잡고 그 후에 더큰 기회가 오면 또 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그것을 사람들은 큰 복을 받았다거나 또는 불가능을 실현했다며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지. 그러나 자네는 꿈이 있어 보이고 성실하기에 그게 가능할 걸세. 제가 어찌 감히. 아닐세. 자네는 충분히 할수 있어. 나중에 꿈을 이루거든 나한테 술 한잔 사는 것 잊지 말게.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후
그가 실제 빈손으로 시작해서 결국 빌딩을 산 신화를 이룬 사람이었기에 황당함보다는 나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이후 단돈 1,000원이라도 생기면 저축했다. 절전, 절수는 물론이고 프린트 인쇄도 줄였다. 학원 차량 운행도 효율적으로 운행하여 연료비를 절감했다. 체면 불고하고 부조금도 절반으로 줄였다. 휴대폰도 알뜰폰으로 바꿨다. 새 옷 사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바캉스나 외식 따위는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수업이 없는 날이었지만 보강 파트를 만들어 원장 직강으로 뛰었다. 그 외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돈 나가는 일은 전부 모르쇠를 댔다. 그렇게 변한 나를 안타깝게 생각한 절친이 나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지 않던가? 맞는 말이었다. 일단 아프면 약값에 병원비가 들 뿐만 아니라 일 못해 큰 손해였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전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 길을 가거나 차량 운행하다가도 철봉이나 평행봉만 보면 달려들었다. 계단도 만나기만 하면 높낮이 상관치 않고 오르락내리락 반복하였다. 그리하다 보니 걸핏하면 내 몸을 재집처럼 드나들던 감기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늘 걱정하던 혈당과 고혈압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원인 모를 잦은 잔병치레나 만성피로도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닥치는 일마다 의욕적으로 하게 되었다. 매달 8,900만 원씩 모았고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통장에 넣었더니 1년 만에 순여윳돈 1억 원을 손에 넣었다. 아, 알토랑 같은 나의 종잣돈. 이걸 갖고 있다는 기쁨이 이토록 좋을 수가. 누구도 모르게 꼬기꼬기 싸서 극비로 감추어두고 마땅하게 재투자할 곳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였다. 그렇게 멀리 까마득하게 보이던 송파대로의 빌딩들이 이제는 가까이 보였다. 인생이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일로 뒤엉켜 꼬이는 것이었다. 두 달 전쯤 여동생이 자살 미수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빌딩에 미친 나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죽으면 너희 두 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야박하냐고 원망을 들어도 모른 척했다. 그랬던 여동생이 학원이 끝날 무렵 불쑥 찾아왔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캥 들어갔으며 뼈만 남은 몸에 등은 구부정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해 보였다. 어려서부터 추위라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잘 타는 동생은 포근한 봄밤인데도 움츠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걸 보고서야 동생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연민과 동정심이 가슴 속에서 폭풍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바로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몸도 성취하는데 쉬고 있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밤늦게 왔니? 지난번 저승에서 오빠한테 인사 안 하고 왔다고 쫓겨났거든.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 무슨 그런 심한 농담을 하니? 그런데 왜 그랬니? 내 물음에 그녀는 눈물만 흘렸다. 재차 묻자 그녀는 목매인 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결혼할 시댁에서 신접살이 집 전세금 3억 중에서 3분의 1인 1억 원을 가져오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며. 그런데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가져와? 그냥 죽는 게 낫지. 나는 뜨끔했다.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이가 저승 갔을 때 염라대왕이 알려줬나? 그때 김 사장이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다. 종잣돈은 몰래 품고 있어도 사람들이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가려고 하니 눈 감고 귀 막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지키라고. 그래서 나는 더 청승 떠는 방어 전술로 그 돈을 지키기로 했다.
야, 나도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너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 꼴 저 꼴 보지 않았을 것 아냐? 동생이 씁쓸하게 웃더니 간다며 힘없이 등을 돌렸다. 이를 보고 내 가슴은 아팠다. 돈에 눈 멀어 매정하게 된 내 자신이 저주스럽기까지 했다. 동생이 두어 발짝 가다가 뒤돌아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오빠, 잠실대교 밑의 물은 아주 찰까? 아, 그 말이 범람한 한강물이 뚝을 무너뜨리듯 내 마음을 굳게 막은 차가운 바위 벽을 와르르 헐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의욕을 상실하고 만사 귀찮아져 꼼짝하기 싫었다. 종잣돈이 사라지면서 열정과 꿈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습관이 나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송파 나루 공원으로 끌고 왔다. 익숙했던 운동기구들이 왜 이리 낯설고 무뚝뚝하게 보이며 또 몸은 왜 천근만근인지. 건성으로 깔짝깔짝 운동하다가 그 운명철학가라는 노인네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종잣돈 하나 지키지 못했던 한심한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가 용기를 내어 내 운명을 물어보았다. 어르신, 제 팔자에 빌딩 있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갑작스런 질문에 멀뚱멀뚱 서서 나를 빠끔히 보더니 얼빠진 놈, 이미 갖고 있으면서 뭘 물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처구니 없었다. 노망난 노인네에게 물어본 내가 정말 미친놈이라고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왜 웃고 있나? 나는 무안해서 사과하려 했으나 이미 그는 떠나간 뒤였고 의외로 나타난 전 사장이 한 말이었다. 그는 지난 20여 개월 동안 나한테 눈빛 한번 준 적 없던 사람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꾸벅 인사를 하였다. 그런 나에게 오늘은 열심히 운동 안 하고 매가리도 없어 보이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라고 말하며 내 등을 쓰다듬기까지 하였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나는 그저 정신없이 네. 그러다가 바로 아닙니다. 로 대답했다. 내가 자네라 해도 괜찮겠지? 아들 같아서 말이야. 그리 보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자네가 내 건물에 온 지도 거의 두 해가 돼가는데 얘기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구먼. 오늘 토요일이니까 수업이 일찍 끝나지? 저녁 식사나 함께 하면 어떨까? 전 사장이 예약해놨다는 고급 일식 횟집인 호림으로 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하였다. 혹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에 세를 올리려고 그러나 염려가 되었다. 허나 식사를 사주는 배려까지 하면서 세를 올린다고 말할 사람은 아니었다. 약속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그 식당 앞에서 먼저 들어가 기다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면서 골이 잔뜩 난 사람이 튀어나와 내 어깨와 부닥치면서 나갔다. 누군지 보니 요즘 황금 빌딩에 자주 들락거리던 시의원이었다. 그는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유권자라고 친절하게 인사하였는데 지금은 사과조차 안 하고 그대로 휑헉해 가버렸다. 기분이 좀 상하였지만 참고 식당 예약실로 들어가니 전 사장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다. 말로만 들었던 다금바리 회와 비싸 보이는 술병들이 나를 식욕보다는 외려 주눅들게 만들었다. 몇 차례 술잔을 주고받은 뒤 술기운이 얼큰히 올라온 그는 평소 입이 무거운 그답지 않게 자랑삼아 떠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보고 돈밖에 모르는 쩐사장이라며 뒤에서 흉보지. 그런데 그게 왜 나빠? 자네, 정이란 무엇인가로 세계적 석학이 된 샌델이란 하버드 대학 교수를 아는가? 그는 자기 책을 발간하던 출판사를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돈을 더 준다는 이유로 다른 출판사로 바꿔버렸네. 전 출판사는
그가 무명 시절부터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의 책을 광고해서 유명하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말이야. 기자들이 그에게 돈 더 준다고 의리 없이 출판사를 바꾸는 것이 정의냐고 물었거든. 그랬더니 그가 한마디 했지. Money talks. 돈이 말해준다. 이거지. 곧 돈이 정의란 말 아냐? 그는 자기 이야기에 동의라도 받으려는 듯 내 얼굴을 빤히 보았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그의 해박한 시사성 상식에 놀랐다. 자네가 1년 전쯤 대성빌딩 김 사장하고 운동은 안 하고 얘기만 한 적 있지. 내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뭐 종잣돈이 어쩌고 저쩌고 기회는 기다리라고? 세상이 초고속으로 변하는데 어느 천년에 기다려? 기회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야. 그게 김 사장과 내 차이지. 그 차이로 그 사람 재산의 수십 배 이상을 내가 쥐었다고 생각하네. 나는 그의 말에 경탄했다. 그래서 그의 빈 술잔을 채워주면서 한탄조로 물었다. 저는 영민하지 못해 기회란 것이 오는지 가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먹을 불끈 쥔 후 극비라며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거야. 나도 한때는 버스 기사하면서 재산을 조금 모아 변두리 연립주택을 마련했네. 그런데 조카가 와서 빚보증을 서달라는 거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안타까워 도장 찍어주었지. 그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로 길거리로 쫓겨났다네. 그때 내 처의 오촌 당숙이 제일교포 재벌인데 이런 나를 보고 심성이 착하다며 국내에 있는 자기 재산 관리를 나한테 맡기지 않았겠나. 그래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더니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나한테 일임하고 심지어 인간까지 나한테 맡긴 뒤 워낙 일본에 재산이 많기도 해서 이곳 국내의 재산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런 그쪽의 방심을 이용해 결정적일 때 그 모든 재산을 서류 장난쳐서 내 앞으로 해놨지. 착하며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때론 가장 교활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네. 진정 착하고 성실하면 변두리의 작고 남루한 연립 하나도 지키지 못해. 자기 영혼을 팔고 양심을 뭉개버린 후에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직접 터득했지. 자네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명심하라고. 알아듣겠어? 아, 네, 네. 나는 점점 더 그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10여 년이 지난 후 마침내 일본에서 그 사실을 알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난리 났네. 다시 자기네 재산을 찾겠다고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재판을 걸어왔지. 그럼 큰일 나셨네요. 그들은 재력도 권력도 빵빵한 교포들이 아닙니까? 큰일은 무슨 큰일? 다 빠져나갈 길이 있기 마련이야. 유명한 민법의 격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가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기가 된 것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10년간 점유했다면 그걸로 합법적인 재산이 된다는 법조항이지.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내 손을 들어주더라고. 즉, 등기 명의가 바뀐 뒤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할 유효기간 10년이 넘어 소멸되었다는 것이지. 다 자기들 재산의 등기 확인 한번 안 해본 저들 불찰 탓이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 그건 그렇고 자넨 무언지 몰라도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딱해 보이는구먼. 그러나 걱정 마라. 나, 이 전 사장이 그 기회란 것을 만들어주지. 자네 나이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워 그런 거야. 나는 고맙다고 수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 그게 겁나면 그만두게.
종잣돈이 날아가 희망 없는 나는 이판사판이었다. 기회만 주신다면 그 어떤 위험이나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래, 마음에 꼭 드네. 물고기 잡으려는 사람이 물에 젖을까봐 겁을 내면 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말이야, 사람 하나 죽이고 운 없어 잡혔다 치자. 전과 없는 초범은 몇 년 살면 그만이야. 우리나라 지존의 권력이었던 전직 대통령들이나 저 롯데월드 타워의 주인도 빵에 갔다 왔잖아? 큰일 하려면 다 그런 거야. 나 또한 몇 년 살고 나왔지. 자네도 그럴 수 있어? 나는 잠시 쭈뼛거리다가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했다. 내일 아침 운동 끝나고 내 사무실에서 보세. 7층 전 사장의 사무실에서 3층 학원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몇 번이나 자칫 굴러 떨어질 뻔했다.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가 들어있는 가방을 내가 든 것이 아니라 그 가방이 성난 불독처럼 내 손을 물고 있었다. 전 사장이 살인 청부를 의뢰하면서 덧붙인 말이 사라지지 않고 귓불을 맴돌았다. 내 말대로 하면 방이동 생태경관지역에 땅 5필지가 있는데 그중 한 필지를 줄게. 대로변이고 교통요충지라 그린벨트만 풀리면 빌딩 짓기에 최고지. 자네, 저 길 건너 시의원 알지? 그에게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라고 로비자금 3억을 주었더니 통째로 먹고 묵묵부답이잖아. 그러려면 그 돈 다시 개원해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 인간이 오히려 10억을 더 내놓으라는 거야.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다 실언한 것들, 특히 이 빌딩을 획득할 때 생긴 문제로 걸린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할 중개인을 청부 살인했다고 말한 것을 녹음했다며 그걸 고발하겠다고 쪼아대는 거야. 죽고 싶어 환장한 게지. 그 둘은 부자지간처럼 친하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서로 이속이 엇갈린 앙숙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겁이 나서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물을 마셔도 깨진 유리가 식도를 넘어가는 것처럼 예리한 통증을 느꼈다. 심지어 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어떻게 살인을, 과 같은 헛소리를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내가 빌딩주가 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으로 여기고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럼에도 솔직히 개미 한 마리 잘못 밟아도 가슴 아픈 나였기에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느냐며 두려움에 떨고 번민하였다. 그러나 빌딩을 갖겠다는 눈먼 욕망이 이번 한 번만 하자며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 시의원 사무실은 길 건너편 빌딩에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CCTV 사각지대와 건물 관리인과 통행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용의주도하게 찾았다. 그날 자정이 넘었는데도 그 시의원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유리창에 보이는 그는 혼자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가 퇴근하러 사무실 문을 나올 때 결행하려고 어금니를 꽉 물고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입안은 바싹 말랐고 심장은 북이 되어 온몸 구석구석을 강타하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그림자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아우성치고 훤히 켜져 있는 가로등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뭔지 알고 있다 라며 빤히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꼭 나를 신고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는 차들은 모두 나를 잡으러 오는 경찰차로 보였다. 누군가가 너 이놈! 하고 뒷덜미를 잡는 듯해 등골이 서늘하기도 했다. 정신없이 그의 사무실 출입문 앞에 왔다. 숨겨 가지고 온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를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쥐고 그가 나오길 기다렸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그 인간 죽이는 것은 만인을 위한 일이야.
불법, 탈법, 그리고 위법을 밥 먹듯이 하는 놈이야. 내가 그자 뒤를 조사해보니 별이 은하수더라. 하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죽여도 누가 죽였는지도 알기 힘들 거야. 너 만약 그 인간 죽이고 걸리면 독박 쓰고 몇 년 살다 나와. 그러면 내가 그한테 받은 돈 절반을 줄게. 으흠. 그리고 말이야, 그 멍한 학원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내가 일식 횟집 앞에서 보니까 그 인간을 만나러 왔는지 얼쩡거리고 있잖아. 나오면서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들이받았지. 하여튼 사람 이용하는데 그 인간 천재야. 자기 조카마저 살인교사 해놓고서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인간 말종이야. 그 새어나온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의 눈에 단단히 씌워졌던 빌딩 콩깍지가 훌러덩 벗겨지며 내가 천하의 못된 사람들 진흙탕 싸움에 말려든 것을 알았다. 전 사장이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이며 내가 빌딩에 환장한 푼수로 보고 그걸 이용해 살인하도록 꼬드겼다는 것도 비로소 깨달았다. 그동안 빌딩 주인들은 나와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으나 실제 겪어보니 천양지차였다. 나는 김 사장처럼 돈의 블랙홀도 못되었고 전 사장같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쓰기 위해 양심을 깡그리 짓밟지도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전 사장을 피했다.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운동도 올림픽 공원으로 옮겨서 하였다. 운동만이 내가 빌딩 주인들을 앞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들에 대한 내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그 운동에 매진했다. 그런 나를 둘레 사람들이 운동 마니아라고 불렀다. 며칠 지난 후 전 사장이 수업 중인데도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이 자리 요양병원 줄 요량이니 계약 기간 끝나면 빼라고 했다. 나도 이제 산전수전 겪은 사람으로 예전처럼 물렁하지 않았다. 그의 약점을 알고 있는 만큼 물러서질 않고 못 빼겠다고 개겼다. 당장 학원을 옮길 수도 없었기에 그가 뭐라고 말하던 그냥 어정쩡 버텼다. 그렇게 지내다 그가 피살당한 것이었다. 참고인으로 송파경찰서 형사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는 살벌한 경고도 있었다. 왠지 캥겼지만 불응하면 더 의심받을까봐 마지못해 출두했다. 말이 참고인이지 피의자였다. 지난 달포간 전 사장과 얽힌 일로 혐의자가 되어 있었다. 만난 연유와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 등을 날카롭게 캐물었다. 나는 그냥 집세 인상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누굴 속이려고 하냐며 자수하라고 은근히 강압과 회유를 하였다. 이렇게 나가다간 내가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될 판이었다. 그럼에도 그 시의원 사무실 문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만약 말한다면 비록 혐의는 벗겨지겠지만 당시 상황이 나한테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들의 연속되는 집중심문에 두 손 들고 살인미수죄를 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막 자백하려 할 때 형사들이 모두 급히 일어나 함께 달려나갔다. 형사 반장이 야, 그 용의자 인천 신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란다 라고 외쳤다. 어안이 벙벙한 나에게 한 여경이 와서 좀 무리했던 취조에 양해를 구한다며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나는 그 사건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뭔가 깨름칙했다. 그런 감정을 털어내려고 경찰서에서 학원까지 좀 먼 거리였음에도 걸어갔다. 장마철이라 먹장구름이 하늘을 가렸고 한낮이었어도 저녁처럼 어두웠으며 안개비인지 이슬비인지 내렸다. 지나는 길 옆 공원에서 운동기구와 계단이 눈에 띄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다. 달려가 그것들이 젖어 미끄러웠음에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늘 하던 운동을 교대로 반복하였다. 그러고 나니 묘하게 나를 휩쓸고 간 그 불운에서
보상과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다. 그 빗속을 걸어 학원에 왔을 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너무 허탈했다. 나라는 인간은 모질지 못해 종잣돈 하나 지키지 못했고 남 해코지해 나 잘되지도 못하는 얼뜩이었다. 언강생심, 빌딩이 가당키나 하였을까. 축축하고 불편해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 모두 벗었을 때 화들짝 놀라게 천둥 벼락이 쳤다. 한밤같이 어두웠던 유리창 밖이 순간 번개불로 환해지더니 낮게 깔린 샌비 구름을 뚫은 롯데 월드타워와 송파대로를 따라 쭉 늘어진 빌딩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걸 보자 절로 넋두리가 나왔다. 아, 영원한 나의 짝사랑. 결코 이룰 수 없는 나의 소망인 빌딩이여. 다시 밖이 어두워진 후 그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탄성을 질렀다. 이야, 내 몸이 저렇게 좋아졌나? 그동안 빌딩에 눈 멀어 내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내 몸이 변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운동으로 빚어진 육체미 선수 못지않은 훌륭한 몸이었다. 돌연 그런 몸을 근육으로 한올 한올 쌓아올린 보디빌딩이라 부르고 그 단어에 빌딩이란 말이 들어가니 혹 그 운명 철학자가 말한 빌딩이 저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내 보디빌딩이 주변 거대한 빌딩들을 실루엣으로 깐 유리창에 당당히 서 있었다. 나는 기뻐서 외쳤다. 맞다. 정말 용환점쟁이네. 꿈과 점은 해석 나름이라지. 그러고 보니 나는 이미 빌딩을 갖고 있었구나. 누구 격언을 달리 말하면 천문학적인 건축비와 한반도 최고라는 명성을 가졌기에 여타 빌딩들이 우러러보는 롯데 월드타워보다 건강으로 올라간 내 보디빌딩이 더 으뜸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복부의 뚜렷한 근육이 빌딩 중의 왕은 나라고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이 학원장은 결국 빌딩을 갖게 되었네요. 중간에 혹시나 빌딩을 갖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인생의 큰 실수를 하진 않을까 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봤는데 옳지 않은 일엔 손도 대지 말라는 계시였는지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행히 학원장은 그 계시를 깨달았죠. 작가는 큰 재산가가 되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았던 전 사장의 모습과 그 욕망을 쫓기 위해 양심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버리는 사람들의 허망한 뒤끝을 보여주는 것으로 옳지 않은 욕망의 대가는 큰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학원장의 근육질 몸을 보디빌딩이라 하며 거대한 빌딩들과 비교하는 부분은 참 재미있는 신박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땀 흘려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존경이 담긴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유영근 작가의 빌딩 갖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